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볼링을 치실 때 초보자들은 대개 맨 앞에 있는 그런 핀을 공략하려고 애쓰지만 고수들은 그 10개의 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때려가지고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이 넘어지게 하죠. 그런 핀을 킹핀을 이렇게 합니다. 킹핀. 다른 말로 하면 핵심 목표, 문제의 핵심. 유능한 사람들은 킹핀을 가격하죠. 초보자들은 맨 앞에 보이는 1번 핀만을 때리려고 노력하고.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입니다. 거의 성공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유능한 사업가 출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남았고 대통령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킹핀을 조준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의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속내는 2019년 6월 10일 날 CNBC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초토화되고 있다. 초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관세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속내를 드러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장 하나에 고수가 뭘 추구하는지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풀어 설명하면 내가 관세를 때릴 테니까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기업이면 중국을 하루속히 떠나라. 절대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그런 뉘앙스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같으면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는 거죠. 설령 그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단 한 번도 중국에 생산한 기업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CNBC 인터뷰 내용은 그저 팩트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는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숨은 의도는 다음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중국 경제의 생산 역량 자체를 좀 낮추야겠다. 조금 더 공세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타격을 가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글로벌 공급 사슬을 내가 좀 재편해야겠다. 뒤흔들어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품과 소재를 모아서 중국에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오랫동안 모두가 다 당연하고 여긴 것을 흔든 거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란 사람은 관례, 선례, 양식, 상식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옳다 이렇게 하면 밀어붙이는 거죠. 글로벌 공급 사슬을 재편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하니까 최선책은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하면 좋겠다. 최선책입니다. 차선책은 그렇지 않다면 중국 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괜찮다. 차선책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의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두고 저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초토화되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 하나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떠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추론이 가능하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응이나 기업들의 선택을. 기업은 두 가지 난제를 안게 됩니다. 관세를 현재처럼 중국산 제품의 모든 상품에 대해 25%를 때리면은 기업들은 어떤 난제를 안게 되냐. 첫째, 미중 양국 관계의 악화로 중국 내에서 생산한 일이 가진 위험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무조건적으로 뭘 합니까? 리스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두 나라가 싸우는 건 괜찮은데 그거 자체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가장 피해야 될 일을 증가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관세로 인해서 중국 내 생산을 통한 수출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생산 자체가 위험하면은 사업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 측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국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한 트럼프의 킹핀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손은 안 댔습니다. 근데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냥 중국의 생산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연쇄적으로 뭐죠? 경고음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스러운 트럼프다운 킹핀 전략인 거죠. 중국이 아주 당황한 것 같습니다.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산업정보기술부가 6월 4일하고 5일날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일반적인 다각화 차원의 생산 공장 이전을 넘어서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은 응징하겠다. 엄청나게 다급해진 거죠. 웬만큼 다급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건데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소규모의 생산기지 재편은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의 압박에 의해가지고 생산기지 자체를 옮기면은 중국 내 다른 사업에서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의 기관지인 환구신보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미중 양국 간의 공급사슬의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건 분명히 강과 바다가 뒤집어지는 혼전을 야기할 것이다. 엄청나게 타격이라는 거죠. 환구신보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조금 더 환구신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중국 또한 많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첨단 기술을 미국 기업에 공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단기간지니까. 이 뒷부분은 거짓말이고 앞에 부분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공급사슬이 충돌을 일으킨다면 상당히 당신들도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이 빼앗은 일격이었음을 중국 당국자들이 자인하는 거죠. 당황한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경영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예상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뭐라 해도 결국 생산지를 조정할 수밖에 없죠. 기업들은. 리스크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국 내 생산이 당장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6월 11일 날 애플 물량의 50% 정도를 소화하는 폭스콘 반대측 부분 대표가 6월 10일 날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생산 라인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면은 애플은 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아직 애플의 요구는 없다. 그러나 있으면은 바로 시행에 옮기겠다. 구글은 이미 하드웨어 생산 기지를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옮깁니다. 일본의 복사기를 파는 리코는 미국 수출 복합기 생산기지를 태국으로 옮기겠다. 그 밖에 카시오, 닌텐도, 파나소닉 등이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냐? 트럼프 전략의 핵심은 기업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기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이고, 틈만 되면은 처음엔 표가 나지 않게 물량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걸 늘리겠죠. 이쪽은 줄이고, 그러면 표는 안 날 테니까 당관부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더 가지면 생산기지 자체를 이동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마치 도미노처럼, 마치 가을 들녘에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차이나 엑소더스, 차이나 대차할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생산기지나 생산공장이 이동하는 겁니다. 설령 관세전쟁이 어느 수준에서 잘 마무리되더라도 이번 조치는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강한 상처, 상흔을 남겼습니다. 미중관계가 앞으로도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로 되돌아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형식이든지 사업가들은 리스크를 안고 중국에 생산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기업들은 좀 빨리 차이나 엑소더스가 활성화되느냐, 조금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되느냐, 그 차이일 뿐. 결국은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중국 당국자들에게는 아킬레스건에 해당하고 트럼프의 킹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